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 첫 주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는 제가 여러분들께 첫 경주부터 한번 승부를 보자 예고를 드려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첫 경주가 실패했는데 토요일날 첫 경주는 꼭 한방 잡아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고 들어갔는데요. 결과가 좋았죠. 역시나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지져 먹었습니다. 뭐 신맛 게임이었죠. 역시 3번 청공, 5번 어디가나 동생 어디가도, 거기에 9번 문세영이의 글로벌 타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 3이었어요. 아나짜리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안 팔렸던 김아현이가 기승을 해서 더더욱 안 팔렸던 2번 마 연희 히어로를 대가리로, 임기현이의 6번 마 롱런 불패 2번 6번 2번을 대가리로, 아나짜리 대가리로 복승식 한 20몇 배 나왔는데 나중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4배, 14.1배 한 방이었죠. 쌍승식은 뒤집혔습니다. 46.3배 2번 6번으로 완짱 승부 한번 보자. 6번 2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9번 문세영의 글로벌 타임 뭐 3복승 붙었죠. 26.3배 자, 오전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지져냈고요. 바로 다음 이경주도 역시나 또 하나짜리 3번마 그루퍼 장추열이, 인기 대가리가 8번 라운더 클래머였죠. 그루퍼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3번 8번 13.5배 거기에 7번 영원 판타스틱 뭐 3복승은 뭐 한 6배 나왔습니다. 자, 1, 2경주를 때려먹고 4경주였습니다. 9번 라파에트, 1번 가나파워 두 놈이 대가리 팔리는데 노리는 달러 박스 하나 있다. 바로 5번마 히어로 전사였습니다. 또 한 번 다비니, 1경주에는 아현이, 4경주에는 다비니. 자, 놓고 준대끼리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복승식 6.7배 4번 카스 3복승이 13.6배 쌍식이 12.8배 나왔죠. 그 다음 부산경마 승부처였죠. 4경주 9번 블레이징맨은 대가리다. 야, 여기에 10번마 굿데디 대끼리가 팔리지만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을 놈 있다. 제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9배가 나왔습니다. 자, 2번마 언제나 영웅이었죠. 9번 2번 쌍승식까지 뒤집혀서 2번 9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5번 오버 더 트리플까지 복승식 9.0배 3복승 23.5배 쌍식은 27.2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적중이었는데 부산 3경주에도요 완전히 혼전이었죠. 7번 영광의 퍼스트를 대가리로 1번 앨리스 마린, 야, 요거 한 20배짜리 완짱인데 5번만 본 매직어게인 이 똥탕이 백판이 또 들어와갖고 우리 막권 한방짜리를 깼고요. 7경주 A급 승부 1-3착이었죠 똥. 야, 6번 라운타 플레이를 놓고 8번 네모 프린스 20.0배짜리 요게 또 아쉽게 1-3착이에요. 하여튼 뭐 매일마다 이렇게 아쉬운 거는 좀 나오지만 아쉬운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인데요.
자, 일요경마도 역시나 승마경주예요. 자, 일경주의 승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대가리보다 안화짜리 하나 놓고 마주 의지도 있고 기수 의지도 있고 만땅인 놈 하나. 자, 그놈을 놓고 일경주부터 또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 4, 7, 9, 11, 14. 1, 4, 7, 9, 11, 14. 자, 이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중간에 4경주, 9경주, 마지막 14경주. 4경주, 9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제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철이 항상 힘을 주고 다닙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문자 신청하실 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가능하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일경주부터 또 한번 뚜껑 열리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2세 오픈이죠. 이제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입니다. 자, 요번 경주 첫 경주부터 또 승부 한번 보자. 대가리 팔리는 놈, 대가리 팔리는 놈. 바로 6번마 레몬케이라는 놈이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래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마 레몬케이. 뭐, 올대가리 팔리는데요. 얘는 두 번째 능검이 좀 좋았죠. 그래서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청구채, 사랑왕자. 뭐 청구채는 기존 상이군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과 겨뤄가지고 경주 기록도 좋고 그래서 1분 02초 7이죠. 유승환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는 치명적으로 외곽 사행기가 있어요. 빠각기가 있어요. 자, 신마들이 뭐 물론 겁이 많아서 그러지만 이첫 번째 능검 때는 보여준 게 별로 없고요. 뭐 편성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상 없이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빠각기는요, 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삐져버리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마 레몬케이도 좋지만, 자, 이번 경주 안정적으로 기본 능력을 보여줄 신마 조철이 눈에 또딱 찍힌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훈련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경주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6번 레몬케이보다 요놈이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레몬케이도 있지만 요놈이 또 부러지는 배당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신마 게임 조철한테 또한방 걸린 것 같다. 오늘 토요경마에 이어서 일요경마도 일경주에
첫 번째 승부에서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5번 서부챔프, 7번 바츠카보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5번, 7번.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배당판이 붕 떠 있죠. 자, 오늘 제대로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보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이번 경주는요, 5번 서부챔프, 7번 바츠카보이, 5번 7번 이거 대길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7번 바츠카보이는 직전 경주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5번마 서부챔프도 역시 직전 경주 거리가 좀 줄어드니까 적응을 잘 못해요. 얘는 1400이 그래도 적정거리라 다행히 요번 경주 1400으로 또 맞춰 나온 그런 모양새인데, 앞말이죠, 앞말. 1.5kg의 감량은 있지만 최근에 발주도 그렇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발주도 좀 늘어지고. 자, 5번마 서부챔프 좀 불안해 보이고, 이 7번마 바츠카보이도 직전 경주 이여기가 타고 이빠이 조졌죠. 최적 전개로 갖다 진 이겼습니다. 얘는 나올 때마다 대가리, 인기 2위 대끼리 계속 부러집니다. 그런데 얘 5번 7번 두 놈이 대끼리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딱 걸렸다. 요거는 딱 걸렸다. 5번 7번 정도는 껌으로 때려잡으러 갈 또 한 놈. 조철이가 또 내일 일요일 여러분을 만나 뵈면 선물을 드리려고. 자, 이번 경주 조교시 모습 상당히 사뿐사뿐하게 경쾌한 걸음으로 날아다녔는데요. 뭐 앞선에도 붙을 수 있고 경주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한 놈, 전개가 유리한 한 놈, 이런 편성에서는 딱 걸렸다. 그렇게 센 놈은 아니지만 요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까고 승군을 해야 된다. 자, 한 놈을 대가리를 놓고요. 뭐 5번, 7번도 있지만은, 5번, 7번도 있지만, 이거는 의외의 폭탄 마필들이 터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배당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4경주는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하고 상한깜방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시자고요.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는 7경주로 갑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찬란한 불꽃이죠. 자, 오늘 7경주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1번 찬란한 불꽃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1번 찬란한 불꽃이 팔리는데. 자, 1번 찬란한 불꽃 한번 볼까요? 최근 뭐 사고는 편성이지만 꾸역꾸역 잘 타고 있습니다, 다빈이가.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전 경주도 10번 게이트에서, 그 전 경주는 6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고 잘 탔던 그런 경주입니다. 외곽 전개로 잘 탔다는 얘기죠. 요번에 뭐예요? 1번 최, 이걸 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최고 안 좋은 번호예요, 얘한테는. 선행을 쫙 하고 나가면 모르는데, 이거 선행 못 가죠. 4번 신의 반전 있죠. 6번 원평타운이 또 총알이잖아요. 4번, 6번. 이런 애들이 선행을 찌르고 나가면 얘는 갇히게 돼 있어요. 얘네 둘이 총알입니다. 4번, 6번. 자, 그래서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을 게 없다. 1번 마 찬란한 불꽃. 경기 전개가 분명히 꼬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빨갱이. 그러면 대안으로 10번마 드림플레이냐. 드림플레이 역시도 이 외곽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가지고 직전 경주 이빠이 뛰었던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바람도 좀 많이 불었고요. 얘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게 불안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1번 찬란한 불꽃, 거기 10번 드림플레이, 이런 마필들 다 후차권, 와야 후차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요거 현장에서 별로 안 팔릴 겁니다. 배당이 한 20배, 3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조철의 두 번째 달러박 승부. 요것도 재밌는 승부가 예측이 되니까, 1번 찬란한 불꽃, 10번 드림플레이, 1번, 10번 대끼리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10만원 살 거 5만원만 사시고, 100만원 살 거 50만원만 사십시오. 야, 이쪽 화면을 해놨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가 현장에서 많이 팔리질 않기 때문에 한번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노릴만하다. 자, 7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역시나 혼전 경주로 펼쳐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이 3번마 아르고 무적은 취소가 됐고요. 얘도 꽤 팔리는 마필이죠. 취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9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9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또 상한가 한 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7번마 토르의 망치입니다. 자, 4.5 감량 승군에 임기현이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립니다. 승군전에 관계없이 또 팔리는데요. 자, 토르의 망치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두 번 경주는요, 그야말로 경주가 잘 풀렸어요. 8번 게이트에서
임기현이가 외곽에서 힘안 쓰고 잘 풀려가지고 이착승군의 부담 중량까지 감량이 왔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선행 못 가죠. 바로 옆에 이 8번마 토스카이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얘는 요때 경주처럼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뭐한 마리 옆에서 삐비적대면 뭐한 마리 얼리적대면 뭐 모래를 좀 맞는다든지 하면 승군 전에 4군 승군 전에 한번 앗뜨거 할 수가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 대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경주도 역시 자 요런 허점을 좀 파고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라박스 한 마리 거기에 7번 토르에망치는 일단 받쳐만 가는 마번으로 하고요. 완장으로 때리는 놈은 8번마 토스카이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 한 방은 8번 토스카이가 될 확률이 더 많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선행 싸움을 할 예정이었던 3번 아르고무적은 취소가 됐다. 자, 조철이 그래서 8번 토스카이를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얘도 방어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조건이 너무 유리해졌잖아요. 같이 선행 싸움할 3번 아르고무적이 취소가 돼가지고 토스카이가 훨씬 유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토스카이에다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려 조진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반부 두개 승부가 남았는데요. 11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오랜만에 맨날 뭐 달라박스만 하냐? 조철이 니 주특기인 찍어먹긴 어디 갔냐? 찍어먹기 편성이 나와야 찍어먹기를 하죠. 그렇다고 구멍수 못 줄이면 찍어먹긴 허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부산경마도 제가 찍어먹기 부산경마 하나 딱 있었는데 9배짜리 들어왔죠? 제가 한 8배, 10배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압축이 돼야 됩니다. 이 찍어먹기 승부는. 구멍수 많이 늘려갖고 맞으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요번 11경주가, 좀 돈질 좀 하시는, 빠따 좋으신 분들 한번 때릴 수 있는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승부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는데요. 대가리. 자, 4번 우승 콩코드 인정. 오랜만에 대가리 인정했죠. 비록 18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준비 열심히 해놨고 문세영 기수가 열심히 갈아놨어요. 마방에서도 강성호 마방 기대치가 한껏 올라 있습니다. 최근 3연승을 때리고 있죠. 이마필이. 아직까지 끝이 안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 우승 콩코드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한 5마리가 팔리죠. 한 5마리가 팔립니다. 요 안에서 끝나요. 뭐 백판짜리 들어올 일은 없고요.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
그럼 뭐예요?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는 꺾고 간다는 얘기죠. 먹든 못 먹든 요거는 두 방으로 조집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조철 팬들 많이 계시죠.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11경주 4번마 우승 콩코드를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방 깔끔하게 때린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승부처는 14경주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메인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 14경주 갑니다. 무슨 콩코드 갖고 찍어 먹은 거 가지고 자 마지막 14경주 1등급입니다. 오랜만에 2000m 1200m 별정 B형 자 대가리 상금 6천만 원인데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예측권 20장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놈 쌍승시까지 노린다. 아나짜리라는 거는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거죠. 자 14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죠.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요번 경주는 오조마방 세계일보배 우승마 빅스고 거기에 문세영이 자가용 11번마 리월마 얘네 둘이 아마 대끼리는 대끼리인데 불안불안한 대끼리로 갈 겁니다. 아마 한 6배, 7배 뭐요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3배, 2배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자, 여기는 뭐 대상 경주 나간 놈들이 드글드글하죠. 자, 이 4번마 빅스고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선호 마주님, 아, 이거 빨간 걸로 쓰면 좀 그렇죠. 이 마주님의 아드님하고 제가 아주 막역한 관계라 그랬죠.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 가야산성이라는 마필의 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가야산성이라는 마필로 대통령배 우승을 했던 자 이선호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항상 요 마필이 출주하기 전에는 조철하고 이 아드님이 항상 조철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형님. 원래는 제가 이 빅스고를 이 단거리 말고 한 1800에 쓰는 게 얘는 더 나을 것 같다. 초반에 단거리에 힘쓴 것보다는 얘는 물결 가듯이 편하게 보내면서 1800 정도 선행선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요렇게 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인즉슨 자, 5조 우창구 조교사가 강행을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후담인데 아들내미가 요번에 만약에 못 들어오면 우창구 조교사는 찍소리 못 하겠죠 하고 저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자, 물론 어찌됐든 결과는 좋게 제가 응원은 합니다. 하지만 응원과 예상은 또 다르죠. 자, 요 빅스고의 출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조철 방송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듣죠. 그죠?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가 아닌 직접 이런 건 재밌는 얘기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리월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야, 이 외곽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인데요. 뭐 문세영 기수가 알아서 잘 타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얘도 1등급에서 조금씩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좀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 2, 3위 안에 다 팔리죠. 요번 경주 얘가 대가리가 팔리죠. 거기에 4번 빅스고가 대길입니다. 자, 얼핏 보면 능력마 두 마리로 땡땡 끝날 것도 같지만, 야, 요거 또 경마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숨어있는 안아짜리, 요번 편성에 때릴 수 있는 숨어있는 안아짜리를 또 조철이 한 마리 딱 골라놨습니다. 4번마 빅시고에 대한 내용, 11번 리얼마의 사정 다 말씀을 드렸죠.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뭐 4번, 11번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요, 요 기본 능력은 요놈이 별세 개입니다. 쌍승식까지, 역상승식까지 여러분들께 베팅을 권하고, 삼쌍승도 요놈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능력, 여기서는 얘가 대가리다. 조건 딱 좋게 만난 조철의 세 번째 승부, 세 번째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4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1호 경마도 1경주부터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과천 1, 4, 7, 9, 11, 14. 자, 메인 승부는 4경주, 9경주, 14경주. 자, 요렇게인데, 아무튼 1경주 또 한번 신마승부 한번 할 테니까요. 조금 서둘러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